좋았어요. 방해꾼도 물리쳤으니 깊숙이 잠수할 준비 됐어요. 잠시 저길 보게. 그 이상한 약탈꾼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나? 그 약탈꾼은 아닙니다. 페이린! 그 상대는 후크타스크! 이 배는 이제 나 후크타스크 선장이 지휘한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네! 솔직히 말해, 저자가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충격일 거예요. 태양은 널 따뜻하게 감싸거나 불태워버린다.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내 함대와 잘 어울릴 배야. 이 배를 넘겨주느니 내가 직접 망가뜨리는 게 낫겠어요. 이니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된다. 이 배를 만들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쏟아부었는데요. 어디 막아보거라. 어디 막아보거라. 뭐가 지나치네. 예하! 전 뒤에 숨겠습니다요.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부탁이네. 내겐 이 배가 꼭 필요하네. 왜? 그건 사정이 있네. 그런 핑계는 안 통해. 어디 막아보거라. 뭐가 지나치네. 추락이다, 응가들아.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넘겨주지 않겠다면 구멍을 내면 그만이지. 새로운 바다에서 약탈이나 해보려던 참에 더 좋은 배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게다가 바다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길을 잡고 있다니. 하! 난 어쩜 미리 운이 좋은지 몰라. 예하! 전 뒤에 숨겠습니다요. 태양은 널 따뜻하게 감싸거나 불태워버린다. 수라마르 근처에서 쿠쿠터스크 선장님이 지시하신 이후로 계속 함선을 따라갔다. 선장님은 그 배가 우리보다 몸값이 더 비싸다고 하셨다. 예전에 늙은 레틀스 와이프에게 앵무새를 슬쩍한 이후로 무언가를 갈망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값을 두둑히 받아낼 것. 지원군이 도착했다. 야하! 어디 막아보거라. 나는 해친다. 험난한 바다를. 어디 막아보거라. 조심하라고. 아주 날카로우니까. 어디 막아보거라. 지나치네. 어디 막아보거라. 너희들 근성 하나는 인정하겠어. 내가 떠나기 전 하나만 조언해주지. 나한테 배를 넘기는 게 좋았을 거야. 저 아래 있는 건 너희들이 상대 못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짐작이 가는 게. 하지만 이건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